아세라. 뭐야, 왜 이렇게 빨개 벗고 있어? Hello there. It's true that I'll let you hire some of my mercenaries. 오. But be careful. 이 아세라는 마법사 용병단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글에서 많은 적들을 쓰러뜨리고 있다고 What do you 해요. need? 용병 고용이네요. 거래도 있네? 아, 무기 파는구나. 장비를 싹 둘러봤는데 별로 강하지가 않네요. 예, 저번 맵은 더 강한 장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을보다 두 번째 마을에서 더 좋은 장비가 나왔는데, 이 NPC는 더 좋은 장비는 안 줍니다. 다른 무기 NPC가 있는 건가? 알코어. 자기는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도박 NPC네. 거래에서 파는 게 없네. 아, 맞다. 마법사 대장장이라 그랬지? 그 처음에 만났던 틀리가. 틀리한테 가겠습니다. 틀리야. 틀리가 그거네. 새로운 거다. 와, 이 방패 엄청 든든해 보인다. 28,000원이나 해요. 내놓으세요. 이 옷, 제 용병이 입고 있는 옷이죠. 두 번째 마을 초반부에 나왔던 옷인데, 저게 높은 등급의 장비였나 봐요. 무기도 딱 보기에는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이게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강력한 장비인가 봐요.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이거 두 개,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나 방패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28,000원 주고 이거 끼죠 그냥. 그래도 한번 볼까요? 데미지는 36%나 올려주는데. 자, 지금이 9에서 34고요. 23에서 75. 속도도 빠른 속도예요. 이거 껴야겠네.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 이제 놓아드리죠. 자, 원거리는 팔아주고요. 방패랑 이것도 이제 화저도 있으니까 기본으로는 대검. 와, 굵어. 이게 이제 새로운 검입니다. 방어 모드, 공격 모드. 좋아요. 공격 모드. 근데 뭐 하면 되죠, 저 근데? 방어고 공격이고. 퀘스트가 없는데? 아, 맞다. 용병도 바꿔봐야겠다.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19레벨이 제일 센 거네요. 하자드는 참고로 20레벨입니다. 마법사 용병단이라고 그랬죠? 불, 그리고 번개, 얼음. 번개가 둘 있고요. 최고 레벨에서는 불 하나 있고요. 얼음도 하나 있네요. 이름이 성우야? 한국어도 있어요? 대박. 그 에이디흐 하펫 야타라. 오. 한국인으로 가야죠. 성우야, 와라. 성우 못 끼니? 성우는 마법사니까 지팡이 같은 거 끼나? 이것도 못 끼네? 이걸 못 낀다고? 이건 껴줘야 되는데, 잠깐만. 뭐야? 너 왜 내 거 탐내? 내거 껴, 그럼. 데미지가 3에서 12예요, 법사라 그런지. 기본 데미지가 창잡이보다 훨씬 낫네요. 이거 낄수 있어요? 다행이다. 이거 못 끼는 건 거시기한데? 양성검 안 되고요. 지팡이가 되나? 이것도 안 되겠지? 이것도 안 되고요. 대체 들수 있는 게 뭐니?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이거랑, 이렇게 되면 창이 더셀 겁니다. 왜냐면 창은 좀 느리긴 한데, 이게 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을 넣어놔야겠다. 원한을 보긴 하겠습니다. 아니, 원한 팔아야 되나, 이제? 새로운 장비 껴야겠죠? 원한은 봤으니까. 내가 썼으니까. 용모스한테 줘야겠다. 용모스 혹시 마법사 거 갖고 있니? 팔라딘 전용. 이런 거 주면 되나? 아, 잠깐, 맞다, 맞다.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성우랑 비슷한 애들이.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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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네. 성우 친구 있네. 나와봐. 얼굴 좀 보게. 검 쓰는구나. 검이랑 방패 쓰네. 원형 방패. 빠른 공격 속도.
매우 빠른, 이게 더 좋네요. 민첩성 51이랑 힘 35래요. 그 정도가 돼? 아니, 법사 아니에요? 마법 전사 같은 건가? 됐다. 일단 평타 데미지는 14에서 33입니다. 스켈레톤이 훨씬 세죠. 40에서 42니까. 근데 마법 전사라 그러니까 뭔가 있겠죠. 거미 인첸트를 한다던가. 갑시다. 나도 거미고, 쟤도 거미고. 아니, 근데 퀘스트를 줘야 되지 않나? 그냥 가보죠. 뭐, NPC도 없으니까 이제 말 걸만한. 갑니다. 다크 원더러. 뭐야? 얼음 쏜다, 얼음 쏜다. 잠깐만요. 저게, 내가 언제 들었던 것 같아.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 무슨 디아블로 1의 뭐 캐릭터라고 하던데 주인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쭉쭉 진행하죠. 진행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와, 원거리다, 원거리. 겁나 화려해. 데미지 괜찮은데? 아닌가? 스켈레톤보다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케인에게 제이드의 동상에게 물어. 제이드의 동상. A worthless statue. Perhaps I can trade this for something better. 갑니다. Back in loot assortment of such. 절 이곳으로 데려다 준 메시프가 동상을 좋아한대요. 걔한테 가면 된다나 봐요. 메시프, 메시프. 틀리가 사라졌네. Well, collecting. Here, I've had this statue. 아, 제이드의 동상을 모으고 있었대요. 제이드 동상 대신 이걸 받았네. 케인에게 물어보시오. It was a very strange. 뭐야? 알코에게 주래요. 저기 황금색 동상 안에 뭐가 있대요? Greetings. Busy yourself while I. 아, 뭔가 실험을 할수 있을 만한 재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가라는데? From the ashes of Guile. 포션을 만들었네. 라이프가 증가함. 오, 저 97입니다, 지금. 117. 너무 좋다. 체력 적은데죠. 케인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네요. 마을에 왔는데. Forget that flail with his relics. 와, 묻혔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잠깐만요. 일단은 예의가 나왔는데 굉장히 길게 나왔거든요. 자카룸 세력이 악마 쪽에 붙었다고 했잖아요. 자카룸 세력을 조정하는 아이템이 있대요. 그 아이템을 파괴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템을 파괴하려면은 그 파괴하는 아이템은 이제 세 가지 재료를 모은 다음에 그걸 융합시켜줘야지 그 파괴하는 아이템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자카룸 세력이 있고요. 그 녀석들 조정하고 있고요. 그 녀석들을 조정하는 아이템이 있고요. 그걸 파괴해야 되고요. 그걸 파괴하려면은 세 가지 아이템을 모아서 호라드리 큐브로 합체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 지배 장치를 파괴할 무기의 재료를 모으러 가야 되는 거겠죠? 너무 복잡해. 칼림의 유골들을 찾으십시오. 칼림의 유골들이 이게 세 개가 있는데 그걸 합치면은 정신 지배 장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된대요. 아, 스파이더 동굴로 가세요. 레벨업 했다. 힘 찍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야? 뭐예요? 한 방에 녹았는데? 야빠빠 타버렸습니다. ESC 누르면 된대요. 다행이다. 하드코어였으면 피눈물 날 뻔했다. 네, 8만원. 진짜 좋았습니다. 불이 엄청 아프네요. 이거 다행이네요. 이 저항력 지팡이가 있어서. 이거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냥. 저 솔직히 말해서 데미지도 안 나옵니다. 이제 저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해골들이 싸우는 걸 구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자, 일단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장비가 너무 뭔가 너무 약해서 새로 이제 원한이나 뭐 천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랑 뭐 이런 거 이런 걸 만들까 하는데 지금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원한이랑 스텔스보다 강한 게
꽃잎, 고대인의 서약, 신성한 멍게 미풍이라고 있는데 이게 21레벨까지고요. 여기서 이제 꽃잎이라는 거는 소설이스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인의 서약은 방패고요. 신성한 번개는 이제 방맹이. 그리고 미풍은 원거리 무기라고 합니다. 이제 아래 세 개는 다 만들 수가 있는데 뭘 만들지 고민되네요. 이걸로 만들면 되는데 일단은 소켓이 뚫린 게 필요하고요. 방패가 3소켓짜리, 그리고 셉터가 4소켓짜리가 필요하고요. 이제 원거리 무기는 2소켓짜리가 필요하네요. 일단은 이거 저장하고 종료를 해서 소켓이 뚫린 걸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